자, 이것도. 맛있나? 응, 억수로 맛있어. 우리 형제 이래 맛있게 먹는 거 보니 아버지도 밥맛이 꿀맛이다. 원래 기순이 아줌마네 밥은 덜도 아이가. 맞나? 아, 아버지, 우리 일로 이사 오면 안 되겠나? 이사라고? 뭐 사실 뭐 큰어머니 집에서 나오기로 했다. 오빠야, 와 말 안 했는데. 뭐 걱정할까 봐 그랬지. 회사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기가.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영지 생각해가 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가. 오빠야는 괴한나? 괴한지 그럼. 내가 싹 다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지다. 뭐 너랑 상해가 결정했어야 했는데 미리 말 못해가 미안하디. 아니다. 내는 오빠야 믿는다. 오빠야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간에 내는 오빠의 편이다 아이가. 기순아. 다 먹었으면 이거 포장하는 거 쪼까 도와줘야 쓰겠네. 아이, 꽃님이네 또 빵 주문 밀린 거예요. 이 얼마나 바쁜지. 저 그 영지선도 아쉬울 판이란께. 아우 오빠는 하필이면 이럴 때 감기 몸살이 걸릴 게 또 뭐고. 그게 말이요. 아니 포장이야 우리가 어떻게든 돕겠지만은 빵 맹거는 것은 꽃님이 혼자 해야 된게 내가 어찌야 좋을지 모르겠소. 아우 우연아. 우혁이는 우리 아버지도 빵 억수로 잘 만든다 아이가. 오빠야. 어, 영지 왔어? 안녕하세요. 배달 나가나 봅니다. 아, 네. 아, 바쁜 것 같은데 퍼뜩 가고 있어. 아, 예. 영지야, 너는 여 앉아 기다리라. 아버지는 꽃님이 언니가 도와주고 올 테니까. 응, 내 걱정 말고 퍼뜩 가서 도와주라. 어, 공장장님. 네 혼자 동동거린다 하길래 내 좀에 도와주려고 갔지. 아, 정말이요? 아, 이제 살았다. 자, 뭐부터 할까? 아, 저 이것 좀 오븐에 넣어주세요. 알았다. 감사합니다. 자. KBS